자, 53페이지 법률에게 취소죠. 취소. 아, 일단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무효와 취소는 다른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말은 유동적 유효. 그러니까 무효라는 말과 다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교재 하단에 보시면 취소에 관한 일반 규정 적용 범위에서 53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우측부터 따라서부터 나오잖아요. 이 세 번째 줄 우측에 따라서부터 나오는 세 줄은 가입표예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시험 범위가 아닌 건 우리가 괜히 뭐예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죠? 시험 범위 아닌데 헷갈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취소는 취소예요. 모든 취소는 뭐죠?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취소라고 써있지만 철회로 보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취소권과 취소권자가 나오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먼저 취소 사유죠.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첫째,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세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네 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 네 가지 사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사유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약정 취소 사유라는 건 없어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취소 사유 정할 수 없고요. 합의 취소라는 것도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 외에는 다른 사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는다.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 그렇죠? 그래서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취소 사유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선의 제3자를 보호하니까 취소는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데 다만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죠. 자, 이런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예요. 자, 여기도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전 시간에 무효를 공부했는데, 무효를 공부할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 안 했죠. 그 말은,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엑세. 그죠?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취소권자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취소는 정해진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우리가 뭐죠? 취소권자라고 하는 거죠. 첫째,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죠. 이것도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간 행위를 지가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한 능력자가 한 취소를 또다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독자적으로 동의 없이 스스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들의 누구도요?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것은 뭐예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지만 임의 대리인은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이유는 저번 주에 했죠. 자, 임의 대리인은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따라서 나중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도 이미 대리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요. 임의 대리인이 취소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또다시 뭐가 필요해요? 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죠. 물론 매수인과 같은 특별 승계인이든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첫째는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권자가 네 가지 종류잖아요. 그 말은 뭐죠? 한 명이 아니다. 네 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취소권자를 찾으라는 문제에서 많이 틀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한 명만 찾아요. 한 명만 찾지 마시고, 취소권자가 몇 가지요? 네 가지 종류라는 말은 취소권자가 뭐일 수 있어요?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문제를 풀때한 명인 것 같아도 어떻게 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연습은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취소의 방법이죠? 취소는 단독행위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취소권은 뭐예요? 형성권이다. 그죠?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이 나오는데, 요 취소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교재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좀 복잡하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기친 놈한테, 강박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에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런 게 한번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상권을 공부해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거를 누구한테 설정해 줄 권리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설정해 줬냐면, 병이라는 놈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기망을 하는 바람에 설정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설정 등기를 해서 우리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우리 지상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에게 지상권을 양도해서 현재 지상권자는 누구냐면 정이에요. 갑도 이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무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서 현재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요 갑과 을 간의 설정 계약이 병의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싶어요. 첫째, 취소권자는 누구냐? 누가 취소할 수 있죠? 갑. 갑과 무적이죠, 무. 자, 일단 갑은 사기당한 사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자고요. 무는 승계인이죠. 그죠? 뭐 특정인들 포괄이 중요한 얘기죠. 승계인이죠. 그죠? 승계인. 따라서 갑과 무, 갑 또는 무가 주사하는 거죠. 많이 틀렸던 이유는 뭐겠어요? 무를 빼먹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의 상대방이죠. 누구한테 취소를 해야 돼? 예, 을에게 하는 거다.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지금 갑이 뭘 취소하고 싶은 거죠? 요 지상권 설정 계약.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니까, 갑 또는 무가 을에게 취소한다. 요게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죠.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 소급해서 뭐가 되죠? 뭐가 된다. 그 다음에 이번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는데, 일단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때는 원래는 선이면 현존이익 범위, 악이면 전부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건 또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괜히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고, 시험 범위가 아닌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돼.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개념에다가 선이 악이 집어넣어버리면 마구 헷갈려. 시험 범위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하는데 제한 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도 나온단 말이죠.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 판례는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본다. 자, 뭐만요? 유흥비로 쓴 것만. 그러니까 유흥비로 줄였지만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런 것만 뭐로 봐요? 소비된 것으로 보고요. 생활비로 썼다, 병원비로 썼다, 학원비로 냈다 이런 것들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현존하는 이익이에요. 너 아 그래요? 처음 듣는 것처럼.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생활비로 소비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해야 된다. 오. 왜요? 생활비로 쓴 것은 현존하는 이익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돌려줘야 될 돈이 50만 원이에요. 근데 50만 원에서 20만 원을 병원비로 썼어요. 그럼 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돈에서 20만 원 쓰는 만큼 다른 재산에 20만 원 절약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 우리 그 긴급 재난지원금인가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아, 그거 쓸다 아주 짜릿해요. 꽁뚱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쓰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돈을 그만큼 안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물쓰듯이 막 써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러니까 내 돈보다 좀 헤프게 써야, 안 아깝다고 생각하고 써야 이게 뭐예요?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현금을 안 준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돈을 현금으로 주면은 쓰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찾지도 않고 냅둘 가능성이 많거든. 그러면 그 소비 진작 효과 없거든요. 근데 그걸 뭐예요? 카드 포인트로 막 이렇게 줘버리면 그냥 이게 뭐예요? 꽁돈인 것 같고 막 쓰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 판례는 생활비다, 교육비다, 뭐, 건전하게 쓰는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돈에서 쓰는 만큼 다른 재산이 뭐가 돼요? 절약이 되니까요. 다만 술 처먹고 춤추고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뭐로 봐요? 소비된 것으로 보는 거죠. 기억을 놓고서 말씀드리면 연말 여지가 되면 최근은 별로 없는데 청소년 범죄가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 나오면 보통 뭐예요? 유흥비 마련 목적으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런 거죠? 변호사 만난 거죠. 왜요? 유흥비로 썼으면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엄마 수술비 마련 목적으로 그러면 눈물이 핑 돌지만 다 돌려줘야 된다. 그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 이것도 뭐 돌려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흥비를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을 본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제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일부 취소. 뭐 설명드릴 게 없죠. 일부 무효와 똑같아요.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는데, 다만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교재 일부 취소에서 2가 나와 있잖아요. 요 2는 조금 일부 취소와 개를 달리해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됐는데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예요. 따라서 만약에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형태의 지문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 얘기는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관이 이런 거죠. 판례인데.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을이 만나서 매매 교섭을 하는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질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을이 망설이니까 갑이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이 부분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네가 안 사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쓸모없는 땅이다. 이거 괜히 사봐야 돈 지랄이니까 이거 빼자. 그래서 매매 계약하면서 A 부분은 제외한다고 특약을 맺은 거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길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도로가. 그래서 오히려 이 A 토지가 없어서는 이 땅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었고요. 갑은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고의였어요. 그럼 고의로 기망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사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A 부분을 제외하는 이 특약만을 사기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취소란 것은 성립한 법률이 되는 거죠. 이 A 부분을 제외하는 특약 때문에 이 매매계약은 A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뭐가 된 거예요? 성립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 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2. 매매 계약 체결 시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 이 판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입니다.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죠? 유동적 유효죠. 근데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게 돼요? 취소할 수 없게 되니까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래서 1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사표시 즉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확정적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거죠. 요건에 가지고 1번 자, 이 추인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자가 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것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을이 갑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병이 이러한 갑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해서 보증을 쓴 보증인이에요. 근데 갑이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러면 미성년이란 이유로 요 금전 소비대차 500만 원 빌리는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증인이 추인을 했어요. 추인이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보증인이 아 내가 책임지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야 보증인 추인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죠.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 보증인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이것도 왠지 보증인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키는데 다시 말하면 추인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고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 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나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하겠다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사기 상태에서 뭐예요? 벗어난 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상태에서 추인한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제가 오면서 인터넷 보니까 아파트에서 야 어떤 그 된장이 말을 하고 아파트 화단에 1층에다 내어놓고 뚜껑을 열어놨는데 누가 거기다가 똥을 싸놨대요. 이게 이제 뭐냐면 경비실에서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팔 뭐 상상도 못할 나쁜 짓 한 사람을 꼭 찾겠다 막 아유 별 이상 미치는 사람 아무튼 벗어난 상상만 해도 꿀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끓여 드셨으면 아유 벗어난 후 혹시 아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2번 추인의 요건에서 1번 추인권자가 해야 되고 2번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아닌 게 있죠. 제외되는 거. 누구죠? 법정대리인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는 미성년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가 없지만 법정대리는 미성년자가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지를 알면서 해야 되고요. 방법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 하든 어떤 상관이 없고 효과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법정 추인이 나와요. 자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법정 추인은 뭘 말하냐면 묵시적 추인이에요. 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의사표시가 명시적 의사표시하고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데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게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살래? 그랬더니 응 내가 살게. 이게 뭐예요? 명시적 의사표시.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다음날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빤히 쳐다보는 침묵은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이런 것도 나왔어요. 다음 중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다 전부 다 뭐가 나오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답이 전부예요. 근데도 어떻게 우리 수험생들은 하나쯤은 빠져나간다고 해요. 자, 왜냐하면 실제로 사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계약금을 입금하는 게 더 명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는 묵시적으로 못하는 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묵시적으로. 그래서 이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묵시적 추인을 말해요. 그러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뭐가요? 추인이라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보면 자 이것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자 원인이 종료된 후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한다면 그것만으로 추인이 되는데 이게 뭐예요? 법정 추인, 묵시적 추인인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행동을 해요? 전형, 담치경 해가지고 머릿글자를 따서 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봤자 아무 의미 없다 하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머리글자를 따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곱 가지인데 문제를 만드는데 여기서 지문 네 개를 만들고 다른 곳에서 한 개를 가져와서 오답을 만들면 머리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그렇게 문제 내는 미친놈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다섯 가지를 다 가져오되 말을 어떻게 해요? 바꿔가지고
조금씩 어떻게 해요? 변형을 해가지고 오답을 만들기 때문에 머리 퀴즈를 깨서 외우는 것이 문제 푸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머리 퀴즈를 따서 외워버리면은 나중에 보지도 않아. 왜요? 다 아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문제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폐악적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민법은 뭐야? 아까 제가 유동적 모유를 정리를 것이 유용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느냐? 첫째, 이행과 관련된 행위인 거죠.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 별말 없이 이행을 하거나 이행하는 것을 받는다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권리를 양도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추인이냐면,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보니까 이놈이 취소한, 추인한다고는 안 했지만 그거를 단대 팔아먹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했을 때는, 아, 이 인간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거,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면, 자, 1번 이행이죠. 2번 이행의 청구도 넓은 의미에서 뭐예요? 이행입니다. 3번 경계 이행인가요? 자, 경계 이행이에요. 이행. 경계가 뭐예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 이게 또 흔하다 그랬죠? 자, 경계가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 전단지가 왔는데 아파트를 분양하는데요. 세상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이에요. 심지어는 뭐죠? 잔금 대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싸 해가지고 어떻게 가가지고, 아, 무이자라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서류 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서류를 주면 중도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준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저한테 그 대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내면 은행에서 뭐죠? 중도금 주거든요. 이게 뭐예요? 경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뭘 줘야 돼요? 매매 대금을. 근데 그거를 뭐로 바꾸고 있어요? 대출로 바꾸고 있죠. 이렇게 계약의 조건,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우리가 뭐죠? 경계고요. 저는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중도금 뭐예요? 준 거예요. 경계는 뭐죠? 이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런 질문은 나와요. 자, 경계가 이루어지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경계가 이루어지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된다. 자, 동시이행항변권이 뭐예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얘기죠.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죠. 경계는 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이루어지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된다. 맞는 질문이죠. 아, 이행이라니까 경계가. 경계가 뭐라고요? 이행이라고. 이행을 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그래서 이 경계가 이행이라는 건 계속해서 머릿속에 뭐죠? 꼭 가져가야 돼. 중도금 뭐라고요? 중고라고요? 경계 뭐예요? 이행이에요.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왜 담보 제공하겠습니까?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권리 양도도 뭐죠? 법정 추인이죠. 6번 강제 집행 왜 하겠습니까? 이행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결국은 이 6가지가 5번을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행이고 5번은 뭐예요? 권리 양도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외울 필요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전부나 일배행이나 이행의 청구 이런 것들을 말을 바꿔서 출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6가지가 전부 다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크게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고 경계가 이행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죠?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기 당한 제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건 추인이 아니죠. 사기당한 제가 팔아먹는 건 뭐죠?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건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에서 이의 보루가 없어야 돼요. 그죠?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놈이 자꾸 저한테 전해가지고 계약했으니까 이행하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별말 없이 이행을 해버리게 되면 뭐가 돼버려요? 추인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때 뭐 하면 돼요? 이의를 유보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하도 지랄거려서 내가 이행하긴 하지만 추인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의를 유보하면 뭐가 아닙니까? 법정 추인이 아닌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효과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서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 나와요. 자, 일단 교재 타이틀이 제척기간이나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아, 원래는 이게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내면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내요. 그래서 좀 보자고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좀 비교해 보자고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좀 이런 겁니다.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면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고요. 소멸시효는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가 뭐냐? 채권과 용익물권입니다.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려요. 따라서 형성권은 소멸시효 안 걸려요. 취소권은 뭐죠? 형성권이잖아요. 그러면 취소권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에요. 왜요? 소멸시효는 채권과 용익물권만 걸리니까. 그래서 뭐예요? 제척 기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채권과 뭐죠?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린다. 그 다음에 기간인데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데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죠? 10년. 용익물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0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채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 일정 기간 뭐죠? 10년. 용익물권.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20년 동안 지상권 행사하지 않으면 지상권이 소멸되는데 이게 소멸시효고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립니다.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 행사 가능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자, 권리 행사 가능한데도 행사하지 않아야 되니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돈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2월 31일부터. 왜요? 12월 30일이 돼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그죠? 시험에 나왔던 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어요? 정시 조건이잖아요? 아니, 이거는 기한이구나. 아니구나. 기한이네. 그죠? 아, 죽는 거 있겠죠? 아니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합격이 돼야. 그래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합격한 날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건 시험에 나왔어요.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그 다음에 권리행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해요. 정지. 개념을, 우리 민법의 규정에 있는 개념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에요. 연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자기야, 나 300만 원만 빌려줘. 그래서 뭐 이렇게 거지 같은 인간이 여친한테 돈 빌려 하면서도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재수없게 이 인간하고 뭐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돈 못 받습니다. 소멸시효가 뭐죠? 완성되지 않아요. 정지가 돼. 그래서 30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뭐가 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고 있으니까 30년이 돼가지고 이혼하게 되면 처녀 쪽에 빌려진 그 300만 원 갚어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이것도 규정이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설날 엄마가 와서 닷을 먹은 꼬마애가 뭐죠? 세뱃돈 받았어요. 엄마가 얼마 받았어? 할아버지한테 10만 원 내놔. 엄마가 보관해 줄게. 그래서 10만 원은 엄마가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닷을 꼬마는 엄마한테 10만 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죠. 못 받죠? 소멸시효가 뭐예요? 완성되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성년자가 되면 다섯 살 때 나한테 뺏어간 10만 원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소멸시효의 정지예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소멸시효를,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이 갑과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으면 이 300만 원은 몇 년의 소멸시효 걸릴? 10년. 그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9년이 됐어요. 1년만 더 지나면 뭐죠? 돈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권리를 뭐 해야 돼요?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요. 요때부터 다시 매요? 10년인 거예요. 그 마이클 닷 기억나시죠? 마이클 닷인가? 마닷. 그죠? 그 뭐죠? 그 부모가 제천에서 온 마을에서 돈 다 빌려가지고 뭐죠? 그 호주로 도망, 노실렸는가요? 도망갔다가 아들이 뛰는 바람에 TV 나왔다가 저기 걸려가지고 다시 왔잖아요. 그죠? 그 채권은요, 다 소멸시효 완성이 된 거예요.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 민사적으로는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예요? 형사고소를 했죠? 사기죄로? 왜냐하면은 그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해외로 도주하면 해외 도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돼. 이것도 일종의 뭐죠? 정지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 도주된 상태면 100년 지나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요구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예요? 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형사 합의를 해야 되니까 돈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 중에서도 일부는 소멸시효를 뭐 해놨어요? 중단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분도 몇 분 계시더라. 이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요. 첫째,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산점으로 소급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10년이 돼서 소멸시가 완성이 되면 요때부터 채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산일로 소급해서 채권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이자도 못 받아요. 뭣도 못 받냐고요? 이자. 소급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멸시가 문제가 됐을 때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장이 필요해요. 만약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고려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번에 또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 부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한 20년 전쯤에, 15년 전인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은 입양기관에 이제 맡겨져가지고 아이들이 자랐는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돈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8억. 이게 뭐냐면 그 부모님들이 교통사고의 가해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가해자였기 때문에 보상금도 없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뭐예요? 물어줘야 될 돈이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근데 물론 빚도 뭐가 돼요? 상속이 되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아이들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미성년자이니까 보험회사가 달라고 청구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뭐죠? 청구가 들어온 거죠. 얼마냐면 이게 8억이었더라고요. 8억. 근데 그래서 그 딸이더라고요. 그분이 알아봤더니 야, 이거 10년이 이미 지났고 그 상사 채권이기 때문에 그거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대응을 안 했어요. 대응을 안 하면 소멸시효는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보험회사에서 그 아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가가지고 뭐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돼. 주장을 안 하면 이게 뭐죠?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돈을 변제하라고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죠? 8억을 갚아야 된다라고 또 뉴스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이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월급을 압류해가지고 살기 힘들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은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되고요.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뭐죠?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냅두면 어떻게 해요? 돈을 갚아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의 행사기간이에요. 법정 행사기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행사기간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에서 몇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이 정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제척기간인데 이러니까 이게 잘안 들어오시나 봐.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편하냐면 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의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형성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형성권과 같은 권리의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형성권은 소멸시효 권리지 않아요. 따로 권리 행사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제척 기간인 거예요. 자, 기간은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10년. 예외적으로 취소권의 경우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 취소권이 외적인 거예요. 법정 행사 기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면 몇 년이죠? 10년. 추인이 가능한 때, 원인이 소멸된 때부터 몇 년이죠? 3년. 요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민법은요 숫자가 나오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 앞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창시절에 또 공부 방법이 있어가지고 맨날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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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럴 때 3년, 3년. 아니, 그건 안 돼. 항상 뭐예요? 앞에 말.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어떻게 나와요? 안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나온다고.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뭐죠? 3년이에요. 어떻게 나와요? 취소가 가능한 날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아주 헷갈리게 나와요. 그래서 언제부터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고요. 특징은 첫째, 제척 기간은 정지 제도가 없고 중단 제도가 없어요. 제척기간은 뭐가 없다고요? 정지 제도가 없고 중단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한번 결정된 기간이 늘어나질 않아요. 소멸시효는 정지 사유나 중단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계속해서 뭐예요? 늘어나잖아요. 근데 제척기간은 정지, 중단 사유가 없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급효가 없습니다. 소급효가 없어요. 따라서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더 이상 뭐할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판에서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척 기간이 경과됐는지 안 했는지는 뭐 하지 않아도요?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 준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먼저 제척 기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재 좌측 하단에 양가리 2번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 아닌데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이 체결된 경우에 예약 권리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매매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해도 예약 관계가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뭔 개소리죠? 자, 우리가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 기간이에요. 늘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려야 됩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죠. 왜 그러냐면 소멸시효가 경과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돼.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계속해서 권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뭐 조차야 되지? 시작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조차 안 되니까 기간이 계속해서 늘겠죠? 근데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소멸시효 걸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척기한이 걸리고 이게 뭐가 없어요? 정지 중단 제도가 없으니까 뭐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더라도 기간은 뭐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교재 나온 대로 이렇게 이거는 10년이 경과해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논지는 뭐냐면 아무리 인도받고 점유하고 있더라도 제척기간은 정상적으로 뭐가 돼요? 진행이 된다. 왜냐하면 제척기간은 뭐가 없어요?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박스는 뭐죠? 소멸시효는 주장을 해야 법원이 고려해 주지만 제척기간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뭐죠? 고려해 준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의 부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